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오후 2시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하모린이고요. 오늘 벌써 하모닉 이론 12번째 시간이에요. 그동안 저와 함께 12번째 정도 지금 해주고 계시겠죠? 오늘도 열심히 강의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또 매매도 잘하고 좋은 결과를 향해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함께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배울 패턴은 바로 크랩 패턴입니다. 크랩, 크랩이 뭔지 다들 아시죠? 바로 꽃게, 꽃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옆으로 다니는 꽃게. 이 꽃게 이름이 너무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운데요. 그 꽃게의 이름을 맞고요. 하모닉 패턴이 전체적으로 다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W자나 M자형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름들이 붙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 우린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그런 생물들이라든지 뭐 나비, 크랩, 박쥐 이런 귀여운 패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패턴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크랩 패턴에 이제 공부하기 앞서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해왔던 패턴들과 뭐가 다른지 그리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첫 번째는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나비 패턴이죠. 가틀리와 나비 패턴. 가틀리와 나비 패턴은 뭐가 달랐죠? 나비 패턴의 별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실패한 가틀리. 이름으로는 너무 슬퍼요. 실패한 가틀리. 가틀리하고 반전해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비 패턴이 생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틀리 패턴과 나비 패턴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배웠어요. 그런데 이 가틀리와 크랩 패턴은 또 뭐가 다른가? 이것까지도 또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가틀리와 나비 패턴을 봤을 때는요. 비점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0.786이라는 피보나치 동일한 비율을 사용하고 있고요. 1.27이라는 확장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장 패턴에서 가장 유명한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나비 패턴과 크랩 패턴이에요. 확장 패턴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메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나비 패턴을 했다라고 하면 오늘은 크랩 패턴을 할 것인데요.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패턴이 그리고 주가의 흐름이라는 것이 물론 뭐 1.27이라 그러면 수학 공식처럼 달달달달 외워서 1.27 딱 기억하고 있다. 1.27 너 여기 반전자리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잠깐만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갈 수도 있고 좀 덜 갈 수도 있고. 그럼 거기에서 뭐가 중요하느냐. 이 패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죠. 패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이 의미에 부합을 하는가. 이 자리가 지금 얘네가 고유에 가지고 있는 성격들이 있어요. 이 성격에 이 자리가 이 형태가 부합하는가.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틀리와 크랩 패턴. 가틀리와 크랩 패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거죠. 가틀리는 되돌림 패턴이었다면 크랩 패턴은 확장 패턴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또 재미있는 사실이라면 가틀리의 B점 D점은 0.786으로 나비 패턴과 비슷하게 연결됐어요. 그렇죠? 가틀리의 D점에서 큰 반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실패한 가틀리다 해서 나비 패턴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가틀리의 D점과 그리고 나비 패턴의 B가 함께 사용되는
그런 형태였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가틀리와 크랩의 비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가틀리와 크랩의 비교에서는 가틀리의 0.618이라는 이 비점, 이 비점이 크랩의 비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가틀리의 비점이 크랩의 비점으로 같이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죠? 얘네가 실패한 가틀리였다면 얘는 확장되는 가틀리인 거예요. 확장 가틀리. 얘는 실패한 가틀리, 얘는 확장 가틀리. 그러면 확장되는데 어디까지 확장되냐라는 거죠. 가틀리 패턴이 0.786의 되돌림 패턴이었는데 여기에서 크랩 패턴은 1.618까지 뻗어가요. 그런데 1.618까지 뻗어나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입니다. 0.786에서 1.618까지는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두 패턴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랩 패턴과 가틀리 패턴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죠. 뭐 C 되돌림이 적게 되돌리면 크랩 패턴 더 아래로 향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좀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가틀리 패턴에 비해서 C 되돌림이 좀 적을 때 이런 경우에 보통 더 푹 빠지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도 있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짝 노하우 정도로 알아두시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크랩 패턴에서 지금 1.618이라는 구간이 나오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긴 떨어지겠죠. 그렇죠? 주가라는 게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도 주가가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은 786 자리에서 살짝 반등한 이후에 보통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786 자리에서 살짝 반등한 이후에 그리고 다시 재차 하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786이라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언제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가틀리와의 나비 패턴 그리고 가틀리와 크랩 패턴 이 두 개의 차이 그리고 구분하는 것 의미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들 차분히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나비 패턴과 크랩 패턴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 지금 아셨죠? 나비 패턴은 1.27의 확장이라면 크랩 패턴은 1.618까지 내려가는 그런 확장 패턴입니다. 크랩 패턴의 탄생과 의미에 있어서는 나비 패턴과 크랩 패턴을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비 패턴, 옛나비 기억나시나요? 옛나비는 PRG를 어떤 값을 가졌죠? 옛나비는 PRG를 1.618XA를 가졌어요. 그렇죠? 1.618XA를 갖는 나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라져버렸어요. 왜요? 이 크랩 패턴과 구분이 되면서 세분화가 된 거죠. 하모닉 패턴이 발전하고 세분화되면서 나비 패턴 고유의 숫자가 생기고 1.618은 사라졌어요. 대신에 크랩 패턴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2000년도에 스카카니가 발견한 패턴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나비 패턴과의 구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패턴입니다. 1.618이라는 숫자, 1.618이라는 피보나치 비율은 황금 비율에 해당하는 비율이죠. 그렇죠? 그래서 황금 비율에 해당하는 이 수보다 더 크면 조금 그 값이 극단적인 것에 속한다라고 해요. 따라서 1.618보다 더 큰 패턴, 그 이상의 확장 가능성을 가진 패턴이라 그래서 극단적인 확장 패턴이다라고 해요. 그럼 나비 패턴은 일반적인 확장 패턴인 거죠. 그렇죠? 1.27이라는 것이 어떤 1x점을 넘는 1을 넘는 숫자 중에 가장 먼저 지지, 안정적인 지지를 확인하는 그런 레벨을 1.27이라고 하거든요. 그 1.27은 안정적인 레벨이라면 1.618은 극단적인 확장 패턴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스카카니, 우리가 읽을 때는 이제 스카카니, 스카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표준 표기법은 스콧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콧카니라고 제가 적어왔고요. 이분은 이제 미국 대학교에서 회계학을 졸업하시고 그리고 하모닉 트레이더를 설립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하모닉 트레이딩 접근법이라고 하는 그런 식별, 실행, 관리의 세 단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접근법의 창시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 크랩 패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하모닉 이론, 뭐 샤크 패턴이라든지 뭐 오형 패턴 이런 하모닉 패턴들을 정의를 하신 분입니다. 물론 배 패턴을 만들 때도 짐 케인과 스캇 카니가 함께 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하모닉 트레이딩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분의 책을 한 번씩 읽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이분이 적은 이제 하모닉 트레이더를 비롯해서 하모닉 트레이딩 뭐 두꺼운 원서책 같은 것도 편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아직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활동가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에 대해서 꼭 좀 알아가시면 또 좋겠어요. 그러면 좀 더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이분이 이용하는 어떤 다른 기법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도 알 수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초기의 나비 패턴의 형태 다시 한번 가지고 왔어요. 초기의 나비 패턴 형태, 다들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배웠던 내용 잘 기억나시나요? 저와 함께 배웠던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가틀리 패턴. 가틀리 패턴을 앞에다 두고 실패한 가틀리라는 별명을 얻었던 나비 패턴. 옛날 나비 패턴 같은 경우는 1.27뿐만이 아니라 1.618이라는 PRG D 값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죠. 요 자리. 요 자리와 크랩 패턴의 자리는 같은 거죠. 크랩 패턴의 자리. 다만 B 점이 다를 뿐이에요. B점이 0.786이었으니까요. 크랩 패턴은 0.786이라는 숫자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제 세분화가 된 거예요. 현재 이 세분화가 되면서 786이라는 나비 패턴은 고유하게 1.27만 주는 패턴으로 여기서 짧게 끝나게끔 되어 있고요. 규격이. 그리고 여기 1.618까지 오는 패턴은 이제 크랩 계열의 패턴들이 남는 거예요. 크랩 패턴은 크랩 패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랩 패턴과 딥 크랩 패턴이라는 패턴이 또 있습니다. 따라서 크랩 계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크랩 계열의 패턴. 그래서 제가 여기에 패턴의 이름을 적어왔고요. 오늘 크랩 패턴부터 지금 배워보고 있습니다. 크랩 패턴과 나비 패턴의 가장 큰 차이는 이런 B점의 피보나치 수에 있고요. B점에 따라 D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나비,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듯이 나비 패턴이 나왔지만 나비 패턴이 나와도 1.618에서 패턴이 중요한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이 패턴을 나비 패턴이라고 콕 집어서 부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 패턴이 1.618 위에서 멈출 수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언제나 확률적인 얘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 경우에 따라서 X점을 조금 이동을 하면 나비 패턴으로 봤던 패턴을 크랩 패턴으로도 작도할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노하우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18이라는 PRG 값을 가진 크랩 패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크랩 패턴을 공부할 때 실수하시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실수냐? 사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한 번 딱 읽었을 때 모든 내용을 기억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이렇게 수학에 관련된 이 수가 여러 요소가 막 나오다 보면 솔직히 뭐 한 번 봤을 때 다 기억하기는 힘들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놓치기 쉽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중요한 사실이냐면요. 크랩의 B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크랩의 B점.
가끔 크랩의 비점이 0.618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크랩이 0.618에 갔다가 1.618까지 떨어지는 이 한 경우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요. 사실은 크랩 패턴의 비점은 범위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레인지라고 하죠. 레인지. 그래서 크랩 패턴의 비점은 사실은 이 레인지, 범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범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요. 그럼 0.382에서 0.618까지 가지고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매뉴얼 상으로는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0.382의 되돌림을 가지는 크랩 패턴은 나오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려보면 여기서 비점을 정말 0.382밖에 안 돌렸다고 하면 나머지 이 되돌림에서 1.618까지 갈 때 BC 프로젝션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BC 프로젝션이 3.618도 훌쩍 넘어버린 수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0.382의 되돌림을 갖는 크랩 패턴이 나오기라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따라서 0.5를 비점으로 가지고 있는 크랩 패턴 그리고 0.618을 비점으로 가지고 있는 크랩 패턴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대중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가틀리 패턴에서 확장이 된, 확장된 가틀리 패턴이 바로 크랩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배 패턴은 어떨까요? 배 패턴도 마찬가지겠죠. 배 패턴도 0.5를 주고 886에서 완전히 큰 상승, 완전히 반전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실패하고 확장 패턴으로 더 확장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0.886에서 생각을 해봤었던 배 패턴이 0.5를 가진 크랩 패턴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배 패턴도 하실 때 이게 짧은 반응으로 그친다면 여러 가지 확장될 뭔가 가능성이 있구나. 뭐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더 길게 더 뻗어나갈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케이스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단편적인 케이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는 워낙에 주가의 흐름은 복잡하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가틀리 패턴인 줄 알았지만 0.786에서 반전하고 완전히 잘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실패했네 해서 확장돼서 1.618로 똑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배 패턴도 실패할 확률이 있고 가틀리도 실패할 확률이 있고 그럼 이 안에서 잘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확장을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혹시나 만약에 타이트한 트레이딩 타이트한 투자를 나는 목표로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요. 내가 만약에 얘 확장될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긴가 기다려볼까 하는데 사실상 이 786과 1.618, 886과 1.618의 이 범위 레인지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 또 특히 더 큰 시간 프레임일수록 그리고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예측을 확장 패턴까지 예측을 해놓고 이렇게 반대 포지션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여러 가지 전략을 미리미리 세워두셔서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0.382 되돌림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려왔어요. 알트베 패턴이 0.382 패턴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알트베 패턴. 배 패턴에 대체되는 덱제 받침 패턴이라고 하죠. 이 알트베 패턴이 왜 나왔죠? 배 패턴인 줄 알았는데 배 패턴이 886에서 반전해야 되는데 자꾸 실패하니까요. 이 알트베 패턴을 스카카니 선생님께서 역시나 만드셨는데 알트베 패턴이 왜 나왔냐고 하면 배 패턴을 자꾸 만들었는데 배 패턴이 자꾸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 왜 또 실패하는 거야? 왜 또 실패하는 거야? 했더니 연구를 해봤더니 번번이 실패하는 그 패턴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라는 거죠.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0.382라는 굉장히 적게 되돌렸을 때 1보다 더 뻗어나가더라.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게 알트벳 패턴이었죠. 그래서 알트벳 패턴이 생겨나면서 이 규격을 그리다 보면 여기에서 1.13 정도만 가도 이미 BC가 3.618 정도가 나와요. 우리가 이 하모닉 이론에서 사용이 되는 자연적인 피보나치 수의 한계치는 바로 3.618이라는 수예요. 피보나치 수열은 끝도 없죠. 그렇죠? 피보나치 수열은 끝도 없는데 우리 하모닉 이론에서 사용하는 피보나치의 수는 3.618이 최대 한계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알트벳 패턴이 나타나면서 알트벳 패턴이 그리고 나타나기만 해도 여기가 BC가 3.618로 최대치를 주었는데 여기에서 크랩 패턴이 가야 되는데 0.381을 주었을 때 더 이상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렇죠? 여기서 이미 3.618 BC가 왔는데 크랩 패턴으로 가려면 1.618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미 3.618이 되었는데. 그렇죠? 따라서 0.381을 되돌렸을 때는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크랩 패턴의 B점의 범위로 0.38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함에 있어서 0.381을 갖는 크랩 패턴은 거의 드물다. 거의 불가능하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최대치로 준다고 해도 정말 최소 미니멈의 B점을 잡는다고 해도 B점이 0.47 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C를 최대한으로 0.9가 넘게 주었고 여기를 최대한 3.618까지 해서 크랩 패턴의 1.618 D점을 맞췄어요. 그래도 이 최대치는 0.47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0.38이라는 규격에서 크랩 패턴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다.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꼭 좀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크랩 패턴의 구성 요소를 한번 스펙을 좀 짚어보자고요. 한번 짚어보면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B점이 0.382에서 0.618까지 범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크랩 패턴에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부분이에요. 작도에 있어서 0.618만 크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0.382에서 0.618까지 범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차를 5%를 줘요. 5%. 그런데 0.382가 상식적으로 나오기가 조금 힘든 구조에 있죠. 따라서 거의 플러스 가격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크랩 패턴의 B점의 공차 허용 범위는 거의 플러스 값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0.5나 0.618을 갖는 크랩 패턴이 많습니다. 382는 실질적으로 조금 힘들어요. 공차 허용 범위가 5%로 다소 넉넉하죠. 기억나시나요? 가틀리와 나비 패턴은 플러스 마이너스 3%로 다소 타이트했어요. 그런데 벳 패턴과 크랩 패턴은 플러스 마이너스 5%로 다소 넉넉합니다. 이런 차이까지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D점에서 1.618XA가 이제 기본 XAPRG 값입니다. 홈레벨이 당연히 있겠죠. 홈레벨은 2.0XA보다 크게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이유는 이제 1.9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1.90이라는 숫자는 이제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 수도 굉장히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그것도 더 넘어서 홈레벨은 2.0XA보다 더 넓게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BC 프로젝션은 당연히 조금 긴 범위가 사용되겠죠. 나비 패턴이 1.24까지 사용이 되었다고 하면 크랩 패턴은 2.618부터 3.618까지로 다소 BC 프로젝션이 긴 범위가 사용됩니다. 그럴 수밖에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PRG 자체가 D점이 1.618로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극단적인 확장 패턴이기 때문에 이 BC의 범위 또한 당연히 규격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AB는 CD 패턴,
무조건 패턴 안에 내포되어 있어야 되죠. 이건 기본 요건이에요. 1.618 AB는 CD보다 한참 더 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AB는 CD 미니멈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크랩 패턴이 가지고 있는 확장 패턴의 특성상 거의 AB는 CD 패턴의 요건은 충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될 건 맞지만 그렇게 작도시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아니다.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크랩 패턴은. 그리고 C점에 있어서 0.382에서 0.886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보통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A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크랩 패턴의 구성 요소 이제 좀 귀에 쏙쏙 들어오시나요?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왔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스펙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앞에 이전 단계들이었잖아요. 따라서 이 표를 이제 잘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혹시 처음에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시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면서 하나씩 그려가 보면서 차근차근히 공부를 해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이 숫자들을 다 외우려고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꼭 좀 체크해 주세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B점이 범위로 되어 있다는 것. 이거는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B점의 공짜 허용 범위에서 5% 정도가 있는데요. 5%라고 하면 0.67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0.67인데 가끔 그 피보나치 수중에서 707, 하모닉에 707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0.707. 0.707이라는 숫자는 AB는 CD 패턴 할 때 1.414와 짝을 이루어서 우리가 함께 배웠던 숫자이죠. 그런데 이 707이라는 숫자는 단독적으로 하모닉 패턴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어떠한 검증된 연구가 받침이 된 그런 패턴 중에서는요. 물론 하모닉 패턴이 수백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패턴에서 찾으면 당연히 707을 사용하는 패턴이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연구 결과가 있고 뭐 학술 논문이 있다던가 하면 뭐 저서가 있다던가 한 책 그런 패턴 중에서는 0.7을 가지고 있는 하모닉 패턴이 없어요. 따라서 때로는 크랩 패턴의 어떤 일부가 아닐까 해서 0.707을 주고 1.618을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 패턴도 아주 가끔 나옵니다. 자, 크랩 패턴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플레이 데뷔라는 코인 차트이고요. 이 코인 차트에서 이 꼭대기에서 크랩 패턴이 굉장히 잘 구현이 되었어요. 크랩 패턴도 확장된 극단적인 확장 패턴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콕 찍고 꼬리 달고 내려오는 이런 아주 스피디한 이런 패턴 형태에서 굉장히 많이 관찰되는 패턴이 바로 또 크랩 패턴입니다. 크랩 패턴 같은 경우는 극단적이기 때문에 다이버전스, 보통 RSI라는 지표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아니면 MACD를 사용하시는 분들 다이버전스 이런 거를 우리가 보조지표를 인디케이터를 많이 보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서 다이버전스까지 동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콕 찍고 여기서 이렇게 꼬리 달고 내려오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힘이 있어야 추진력이 있어야 1.618까지 쫙 끌고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힘을 주고 팡 하고 놓는 거죠. 그럼 용수철이 팡 하고 튕겨서 나오듯이 이런 식으로 팡 하고 꼬리 달고 이렇게 쭉 빠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빠른 대응이 판단이 필요한 그런 패턴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크랩 패턴인데요. 크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꼭대기에서 자주 나옵니다. 여기가 추세 방향이었다면 여기가 이제 조정의 움직임이죠. 조정의 움직임이고 조정의 이후 움직임 이후에를 잘 포착하고 여기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크랩 패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가운데 요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매물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 부분이. 그쵸?
이런 식으로 모양이 형태가 생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패턴의 어떤 모양도 좀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자 우리가 주의 깊게 또 의미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역시나 여기가 반드시 1.618을 정확하게 주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매우 허다해요. 지금 1.618 위로 좀 더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홈 레벨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홈 레벨은 2.0보다 크게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AD의 되돌림 툴을 사용을 하면 T1 타겟가가 얼마인지 뭐 T2는 목표가가 얼마인지 그 포지션을 또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조금 의미 있게 보여지는 것은 BC 프로젝션이에요. BC 프로젝션을 3.14를 주었어요. 여러분 3.14 뭔지 아시죠? 원주율이죠. 바로 이 3.14라는 것은 원주율 파이라 그래서 굉장히 신비롭고 아름다운 숫자라고 해요. 이 3.14라는 숫자가 BC 프로젝션에서 꽤 의미 있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알트벨 패턴에서도 3.14라는 숫자가 의미 있게 사용될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크랩 패턴 역시 3.14BC 프로젝션이라는 이 숫자가 의미 있게 사용될 경우가 많습니다. 얘가 1.618XA 메인 PRG라 그러죠. 우리가 D점 예측점으로 잡는 그 가격이 아닌 3.14BC 프로젝션 보안값에서 반전을 이뤄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기본 메인 반전점으로 예측을 하는 D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두 개의 더 보안값을 가지고 가죠. BC 프로젝션과 AB는 CD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크랩 패턴은 확장이기 때문에 AB는 CD 패턴의 그 1.618 AB는 CD 패턴의 가격보다는 BC 프로젝션이 좀 더 보안값으로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다. 더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 크랩 패턴에서 반전값을 좀 더 미세하게 정밀하게 측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BC 프로젝션을 꼭 함께 같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여기는 지금 3.14 BC 프로젝션이 굉장히 의미 있게 사용된 이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18은 조금 넘었지만 3.14 BC가 굉장히 의미 있게 사용된 이런 패턴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예시를 살펴볼게요. 또 다른 예시는 바로 구글 차트입니다. 구글의 차트이고요. 여기에서도 크랩 패턴이 아주 잘 보여져요. 크랩 패턴을 잡을 때 역시 X점을 어디로 잡느냐는 꽤 항상 고민거리인데요. 여기에서도 B점을 먼저 중심으로 잡았을 때 어느 정도 지지와 저항이 확인된 자리라면 X점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B점을 보았을 때 B점이 0.618과 0.707의 그 사이 어딘가요? 그래서 완전히 정확하게 주지는 않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5%가 있기 때문에 크랩 패턴은 다소 조금 더 유연하게, 플렉서블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사용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그렸을 때 크랩 패턴을 그려볼 수가 있고 여기도 1.618보다는 조금 더 내려간 그런 모습이에요. 크랩 패턴이 형성이 되고 여기에서 B 지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이런 데서 저항받는 모습이 관찰이 된다면 우리가 더 깊게 이렇게 하락을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패턴이 우리가 아까 초기에 가틀리와 크랩을 비교할 수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가틀리와 크랩 패턴을 비교할 수 있었죠. 근데 이 패턴을 만약에 딱 봤다라고 하면 여기가 나오기 이전에 가틀리 패턴이라고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나왔을 때는 이 패턴은 가틀리보다는 크랩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 있었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감이 오시나요? 그 이유는 바로 이 B점에 있는 거죠. B점. 아까 우리가 가틀리 패턴은 어떤 경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가틀리 패턴 같은 경우는 다소 공차 허용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로 다소 타이트했었죠. 기억나시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다소 타이트한 공차 허용 범위를 갖는 가틀리. 그쵸? 그에 반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5%의 넉넉한 공차 허용 범위를 갖는 크랩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잘 나실지 모르겠어요. 가틀리 패턴보다 크랩 패턴이 조금 더 C 되돌림을 적게 주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죠. 되돌림 패턴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에는 조금 더 내려가는 힘이 강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항상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별도의 하나의 어떤 의미 있는 큰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 패턴이 아직 보이기 이전이었다라고 하면요. 완성이 되기 이전이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강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 이미 얘는 공차 허용 범위가 0.663 정도로 나와 있어요. 0.618과 707의 그 어느 사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가틀리 패턴이 되기에는 이 B점이 다소 공차 허용 범위를 넘어가는 큰 수치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패턴이 만약에 이 아랫부분이 형성되기 이전이었더라도 얘가 이렇게 786으로 된다라는 생각은 이런 식으로 가틀리 패턴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틀리 패턴이 또 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그동안 옛날에 우리가 가틀리 패턴을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가틀리 패턴에서는 항상 여기에서 1:1 수치를 넘느냐를 확인을 하셔야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얘는 786은 정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아이예요. 그렇죠? 그럼 886일까? 뭐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죠. 886일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본다고 해도 다소 가틀리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B점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차 허용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밖에 안 되는데 가틀리는 가틀리가 되기에는 얘는 지금 너무 큰 빚값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무언가를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크랩 패턴이구나라고 미리 이렇게 한번 예측 정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측을 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 점은 유의하셔야 되고요. 패턴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되돌림 값을 또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가 이렇게 되돌림 값을 이용해서 구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구글 차트를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886. 886은 의미가 또 뭐죠? 고점을 넘기 이전의 마지막 피보나치 수죠.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생각을 해보시면 구글 차트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크랩 패턴의 성격이 극단적인 확장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상 꼬리를 달고 순간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점, 그 점도 유의해서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뭐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는 생길 수도 있겠죠.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주봉 차트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차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예시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살펴볼 크랩 패턴은요. 여기에서 크랩 패턴이 맞기는 맞는데 약간 애매한 또 그런 경우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 어떤 새로운 형태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여기 피보나치 되돌림 2를 봅시다. 피보나치 되돌림 2를 살펴보면요. 여기에서 1.618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홈라인이 되는 2라는 라인이 있어요. 그쵸? 근데 1.618과 2 사이에 1.902라는 숫자가 존재합니다. 이 1.90이라는 숫자는 제가 딥크랩 패턴을 공부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요. 1.90이라는 숫자가 크랩 패턴과 딥크랩 패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보완적인 요소로 사용되는 그런 1.90이 크랩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1.90이 크랩 패턴을 사용을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1.90이라는 숫자는 크랩 계열의 패턴인 크랩 패턴과 딥크랩 패턴 둘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특성상 딥크랩 패턴에서 훨씬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숫자입니다. 어쨌든 1.901을 가지는 크랩 패턴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거는 중요하니까요. 함께 살펴볼게요. 1.9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이집트 기하학이라든지 기자 피라미드, 거기에서 나온 숫자이고요. 황금 삼각형의 그 대각선 비율이라고 합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크랩 패턴을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B점을 잡고 1.618에 그렸어요. 이렇게 하면 크랩 패턴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을 하고 여기가 꼭대기였느냐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차트의 이 구간에서 고점은 바로 여기 이 지점에 해당되는 지점이죠. 그리고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1.902와 지금 이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1.90이 크랩 패턴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90을 근데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1.90을 그렸을 때 이 BC 값 이 BC 프로젝션의 값이 4가 넘어가는 숫자가 나요. 1.902에 맞춰볼게요, 한번. 1.902에 맞춘다고 하여도 얘가 1.902에 맞추면 4와 가깝게 될 수도 있고요. 정말 맥시멈으로 가야 미니멈으로 가야 3.618. 지금 이 차트상으로 하면 이 BC 규격이 4가 넘어버리게 돼요. 여기 규격이. 그러면 여기 규격이 BC 프로젝션이 4가 넘어버려요. 그럼 이 패턴은 하모닉 패턴의 크랩 패턴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3.618의 자연적인 가장 큰 수를 놓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에서도 물론 뭐 반전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크랩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고 할 때는 3.618의 BC가 최대 한계치를 갖습니다. 따라서 1.618의 크랩 패턴으로 놓고 얘는 홈 레벨이 조금 안 되게 여기에서 반전을 잘 하였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고요. 1.90이 크랩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크랩 패턴에서는 잘 사용되지를 못해요. 이론상으로는 크랩 계열의 패턴, 크랩 패턴과 딥 크랩 패턴 둘 다 1.902의 XA를 갖는 1.902 크랩 패턴이 존재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되돌림이 아주 크지 않는 이상은 4라는 숫자가 넘기 때문에 이 1.90이라는 숫자는 딥 크랩 패턴에서도 좀 더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이 A와 C의 규격에 있어서 거의 9에 넘게 이렇게 주어야 여기가 3.618이라는 규격 안에 들어오는 1.90이 크랩 패턴이 완성됩니다.
따라서 1.90이 패턴은 이론상으로는 크랩 패턴에서도 존재하지만 딥크랩 패턴에서도 조금 더 많이 사용되고 1.9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지만 크랩 패턴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C의 값이 0.886을 넘는 굉장히 깊은 되돌림을 주는 그런 차트에서는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지점은 보통 1.618에서 한 번 보조지표 RSI 등의 바닥을 찍고 뭐 다이버전스를 동반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많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랩 패턴을 구분함에 있어서는요. 가틀리와 나비 패턴의 비교 그리고 그 나비 패턴과 크랩 패턴의 비교 그리고 크랩 패턴의 B점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0.618의 크랩 이외에도 0.5를 갖는 크랩 패턴이 있고요. 이론상으로는 그것보다 더 적게 되돌리는 크랩 패턴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D점에 있어서도 1.618XA가 우리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1.618XA 이외에도 1.902 라는 XA를 갖는 그런 크랩 패턴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 수는 크랩 계열 중에서는 크랩 패턴보다는 딥 크랩 패턴이라는 다른 또 새롭게 변형된 형태에서 더 많이 나온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극단적인 한계치를 갖는 3.618이라는 피보나치 비율 때문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와 함께 크랩 패턴 배웠는데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저와 함께 딥 크랩 패턴과 딥 크랩 패턴에서 자주 나오는 1.90이라는 숫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둘의 차이까지 그리고 딥 크랩 패턴이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 일요일 오후 2시에도 잊지 말고 하모린과 함께 수익을 말하다에서 함께 공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방!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